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본부장 임종태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해시태그들이 붙습니다. 젊음, 열정, 뭐 홍대거리, 버스킹, 패션, 예술 이런 게 다 홍익대학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익대학교는 몰라도 홍대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들도 홍익대학교를 가자고 하면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홍대 입구 하면은 바로 알아듣고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이 앞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젊음의 거리고 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술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오픈 갤러리들이 있는 곳, 패션의 거리, 다양한 그런 예술가를 위한 거리,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젊음과 예술의 중심에 있는 대학, 홍익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유행의 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홍익대학교를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학부모님들은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와서 많이 논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홍대 앞으로 놀러 오게 됩니다. 교통비만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저희 학교에 맡겨주시면 이런 자유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4년 동안 잘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 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화성 캠퍼스, 그 다음에 대학로에 대학로 캠퍼스가 있습니다. 각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최근에 기숙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일 건물 최대 24층 높이의 기숙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6명이 들어갑니다. 이 기숙사에서는 한강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자연 친화적인 제3기숙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여러분들의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겠는데요. 미술대학 종합 강의동을 새로 신축을 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다양한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뮤지엄이 이 홍문관 로비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뭐 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시에 중부권 최대의 영상 애니메이션 촬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애니메이션 각종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최첨단 시설의 종합 강의동, 세종관이라고 하는 강의동이 지어져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여러 가지 산업체 기관들이 많이 협력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로 캠퍼스인데요. 여러분들 학부생들은 대학로 캠퍼스를 방문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여기는 공연예술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뮤지컬 전공이라든지 공연예술 전공으로 수업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뭐 간혹 학부생들 중에 공연예술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한 학생들은 이곳에 가서 또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곳에서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대형 전시실이 3개 있어서 아트센터 갤러리가 있어서 외부, 주로 이제 외부가 많이 오더라고요. 외부에서 뭐 현대미술과 관련된 디자인, 사진전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경기도 화성에는 화성 캠퍼스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로봇들의 테스트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론 시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의 주행 테스트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용, 임업용 로봇 테스트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하면 이 홍대 전문 나가서 왼쪽에 골목길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져 있는 아주 낭만적인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목길을 이렇게 최신 시설로 전부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트 디자인 밸리라고 해서 최신식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에 LA 캠퍼스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는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장이라는 모토로 여러 가지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을에서 보면 먼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디자이니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합성한 그 단어라고 합니다. 디자이니어라고 해서 디자인과 공학 융합형 인재 프로그램을 개발 뭐 사업을 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인증된 교육 교과 과정을 통해서 동아리 소모임, 그다음 세미나 캠프, 현장 실습 인턴십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마다 중요한 상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여기 아우디 뭐 퍼니처 디자인 뭐 대상도 수상을 했고, IF 디자인 어워드에 수상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레드닷 어워드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6년에는 이제 광고 쪽에서도 학생 부문 1위, 그 다음에 2017년 내는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공모전에서는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고, 뭐 여기처럼 뭐 쇼미더머니에서 뭐 우승을 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7월 미국 미시간주의 GM 페이스 포럼에서 개인용 운송 수단 프로젝트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서 디자인한 그 개인용 운송 수단이 뭐 이런 그림인데요. 그다음에 5월에는 이제 국제 대학생 창작 자동차 대회에서 이제 금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모전에서 우리 홍익 학생들이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봤던 이런 제복, 파란색의 제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홍익대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홍아람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대내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뭐 홍익대를 방문하는 사람,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뭐 홍그와트라는 비밀지를 통해서 캠퍼스 속 각 건물을 뭐 이어가는 그런 루트를 개발을 하는 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활동들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아울러 공연 예술 융합 학생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퍼레이드로 또 참여도 했고요. 그다음에 산악부에서 뭐 등반도 했습니다. 히말라야. 그다음에 뭐 해마다 대동제로에서 대학 축제도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아낌없는 이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융합 전공도 신설을 하고 해서 국제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우수 대학, 특성화 우수 대학 디자인 분야 이런 데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취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가장 높은 취업률은 건축대학의 74.2%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 전체의 평균이 70이고 그 중에서도 컴퓨터공학 전공은 76%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등 임용고시에서 73명이 합격하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사범대 전체 인원이 한 140명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한번 173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홍익대를 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 하나하나 날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 제도입니다. 연간 68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립대 중 장학금 지급 1위가 되고, 28종의 장학금을 통해서 1인당 381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고 시설의 기숙사입니다. 3,052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때로는 서울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세종에도, 세종시에도 세종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서울과 세종 캠퍼스 간의 통학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뭐 90분 버스로, KTX로 40분 이 정도의 통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시설들이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에는 홍문관 이제 2층에 이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시면서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관람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에서도 뭐 스포츠 센터며 국제 연수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대학로에는 뭐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이렇게 있어서 공연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학생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진로에 지원을 하는 그래서 취업 지원 활동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상담 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인지 심리 상담 그다음에 진로 탐색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창업 공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 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멘토링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이 국내에 그치지 않고 활발하게 해외, 즉 자동차 분야, 뭐 아우디, 벤틀리, 닛산, 혼다 같은 업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게임 업체, 또 광고 업체, 그다음에 IT 업체들과 활발하게 산학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먼저 보실 것은 복수 학위제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공과대학과 워싱턴 주립대학 미국이죠. 그쪽에 복수 학위제가 있어서 양쪽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방학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연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은 대학이 이제 미국의 칼 아트, 독일의 아헨공대,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 뭐 홍콩대학 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한 174명이 해외로 나갔고 또 해외에서도 저희 학교로도 방문을 합니다. 13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저희 학교는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7명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성심껏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몇 분들을 소개한다면 뭐 미술 계열이니까 뭐 평창 올림픽 피켓걸 의상 디자인을 한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과의 금기숙 교수님,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 전공의 장동영 교수님, 그다음에 마스코트 분과장 장인규 교수님 등 우수한 교수진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각각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상수체를 제작한 안상수 동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수 뭐 로꼬 오여, 그 다음에 만화가 아나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저희 홍익대학교에서 어떠한 전공을 운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물론 미술 계열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미술 계열이니까 미술 계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술대학 자율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술대학 자율전공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미술대학 내에서 이런 예술학과, 회학과, 디자인학부, 판학과, 금속조형 디자인학과,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학과, 목조형 가구학과, 도예유리과, 동양학과, 조속과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이 있습니다. 문과대학, 사범대학, 그다음에 경영대학, 뭐 경제학부, 법과대학 등의 민문계열, 그 다음에 공과대학, 건축대학, 또 5년제와 4년제가 있죠. 사범대학 이렇게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좀 특별한 저희 학교의 전공이 있습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입니다. 다양한 그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전공인데요. 서울 캠퍼스에는 이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을 할 때에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서 분리 모집을 하는데 일단 합격하고 나면 3월부터는 하나의 캠퍼스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운영이 돼서 서울 캠퍼스 내에 모든 전공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진입, 즉 과를 바꾸는 거죠. 그 과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과는 옮기지 않고 캠퍼스 자율전공에 남아 있으면서 내가 주전공으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술 계열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통해서 미술 계열로 진학을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 캠퍼스의 미술대학은 조형대학이 있습니다. 디자인 컨버전스와 영상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의 미술 계열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쪽으로는 상경학부와 광고 홍보학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 여러 가지 전공의 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 캠퍼스에서도 세종 캠퍼스 자율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내 모든 전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으로 진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단 세종 캠퍼스 자율 전공인 만큼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전공은 선택하거나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 캠퍼스 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종 캠퍼스의 캠퍼스 자율 전공으로 진입을 하셔서 이 미술 계열로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열린 학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과도 할 수 있고 조기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 이수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밑에 색칠한 부분 동양학과부터 이 금속조형 디자인학과에는 교직 이수를 해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미술 교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세종 캠퍼스 간에서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학위를 뭐 서울 캠퍼스 거 들어도 되고 세종 캠퍼스 거를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복수 전공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과가 가능합니다. 뭐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길은 뭐 가는 일은 드물지만 세종 캠퍼스 전공에서 서울 캠퍼스로 온 경우가 뭐 있습니다. 해마다 뭐 한 100명 이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뭐 먼저 학과 내에 결혼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특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과가 가능하다는 말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부터는 이제 19년도 미술계열 입학 전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미술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통틀어서 3,729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수시는 61.6%를 선발을 합니다. 이 61.6%, 2,296명 중에서는 미술계열에서 10% 이상에 해당하는 서울 캠퍼스에 248명을 모집을 하고요. 세종 캠퍼스는 183명을 모집을 합니다. 뭐 자세하게 모집 단위별로 보면 동양학과 16명부터 해서 뭐 가장 많이 모인 데는 디자인학부 61명, 그다음에 자율전공도 55명 많이 모집을 하죠. 그다음 세종에서는 이제 디자인 컨버전스 학과 101명, 영상 애니메이션 53명 이렇게 올해 모집을 수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을 운영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미술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비실기 전형입니다. 실기로 뽑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3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과 내신으로 100%로 6배수를 모집정원의 6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율이 6배수를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뭐 지원한 사람들이 다 뭐 1단계를 거의 다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줄이게 됩니다. 뭐 2년 전까지는 이 교과 성적이 2단계에서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그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딱 매긴 점수가 활용이 되지 않고 서류 학생 생활 기록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과를 전혀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요소 중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단계에서는 그 2단계 서류 40% 점수와 면접을 실시를 해서 면접 60%의 합으로 최종 1배수 모집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 자세히 각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예술이죠. 그 중에서 미술에 해당하는 과목,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유리한 쪽 하나를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교과별로 이수 단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수 단위가 많고 적음에 유리함, 불리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정 등급이라는 걸 산출합니다. 그리고 각 4개의 이 보정 등급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평균 보정 등급이 나오면 그 평균 보정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좀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집 요강 우리 뒷부분이나 아니면 본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의 성적 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하셔서 학생부 교과 점수가 내가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뭐 서류 평가입니다. 3배수를 하는데 학교 생활 기록과 미술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 중에서 우리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소양, 뭐 열정,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배수를 추리면 마지막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1인 심층 면접입니다. 면접 교수님 두분 있고 혼자 들어가서 24분 동안 준비를 해서 10분 동안 이제 면접을 치르는 그런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를 하느냐, 표현된 내용의 창의성, 그다음에 미술 분야의 소양, 그다음에 지적 능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나 표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모집 단위인 1배수를 선발합니다. 근데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반드시 다 보셔야 되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 캠퍼스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 영역 중에 등급의 합이 8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8까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를 9, 10 이런 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영어는 이제 절대 등급이니까 그 절대 등급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사탐, 과탐 과목에서는 보통 두 과목을 응시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한 과목만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세종 캠퍼스에서는 이 기준보다 좀 완화가 됐습니다. 두 개의 영역에서 합 7이니까 만족을 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마찬가지로 탐구는 최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뭐 일정입니다. 9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서 접수를 받아서 바로 내신 산출을 해서 9월 28일 날 6배수 1단계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원자는 이제 열심히 미술 활동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력을 하면 이제 평가자, 이제 교사분이 되겠죠. 교사분들은 그거에 근거를 해서 다시 지원자가 작성한 미술 활동 보고서를 보고서 평가를 10월 8일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2단계를 선발을 해서 11월 16일 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세종 캠퍼스, 서울 캠퍼스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해서 최초 합격자가 12월 14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 뭐 추가 합격 일정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 일정은 이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미술계열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캠퍼스 자율전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하셔서 서울 캠퍼스 미술계열 내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진입하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 캠퍼스 내에 미술계열 내에 전공을 선택하거나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캠퍼스 자율전공은 전에 설명을 드렸던 3단계의 미술 종합전형하고 다릅니다. 어떤 전형이냐면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성적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이때도 서류 100인데 이때 서류 100은 미술계열과 달리 학생 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선택적 서류인 추천서. 뭐 추천서는 내지 않아도 결격이나 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세종 캠퍼스에는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신 플러스 적성인데요. 적성은 이제 간이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을 보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캠퍼스에서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있어서 논술 60.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교과 산출 방법을 적성과 논술에 대해서 산출 방법을 좀 변경을 해서 이 교과 60, 40이 그렇게 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성과 논술을 잘 보면 내신이 좀 불리해도 합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이 미술 계열 중에 예술학과는 좀 예외적인 사항인데요. 수시에서는 일반 전형, 인문계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계열 3단계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 세 가지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 가지를 하셔도 되고 세 가지 다 지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술 계열에서 비실기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인데요. 뭐 한간에는 학원에서 아 홍대가 뭐 실기 전형을 부활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비실기를 실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비실기를 실시를 하게 됐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좀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년에 봤던 실기 문제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의 피해를 표현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네 개가 있는데요. 이 네 개는 네 명의 다른 학생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사람이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걸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학원에서 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같은 학원 출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확실치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생 시험을 보는데 다섯 명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학생이 이제 대생 크로키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귀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 답안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열심히 이 포즈, 이 자세로만 연습을 해서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그린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기능 중심의 암기식 미술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창의성이 줘야 되고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다음 평가 변별력이 상실돼서 뭐 누가 합격의 우위를 점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부실화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폐단을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대입 전형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지금 8년 이상째 해오고 있습니다. 즉 기교, 지식, 훈련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창의력이 있느냐, 상상력이 있느냐, 그리고 다양성이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단편적인 아닌 이런 인재를 어떻게 한번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저희는 두 가지 요소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특별히 얼마나 많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하고 어떤 심도 있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했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면접으로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무엇이 기재되느냐? 학생이 작성하는 건데 교과활동을 5개까지 기재를 합니다. 이 교과활동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 과목, 꼭 미술 과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작성을 하면 되고 비교과 활동은 10개까지인데요. 이런 과목 위에, 학교 과목 위에 뭐 학교 내외에서 활동한 그런 활동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전시회를 가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미술활동 종합이라고 해서 600자 이내로 지원자의 재능 그리고 왜 지원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지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활동들을 쓰시면 이 미술 교사에게 평가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활동들을 평가를 미술 교사에서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관한 미술활동 보고서는 저의 이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저희 입학 사정관이 이 작성 방법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에 가면 미술활동 보고서 안내라는 그런 배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안내 파일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면접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면접은 24분 동안 학생 혼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뭐가 주어지냐? 문제지 A3로 문제지가 주어지고 연필 한 자루와 지우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실리느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어떤 지문이나 이미지를 제시한 후에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내용들을 이제 문제지에 메모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24분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지문 또는 이미지 제시 후에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을 해서 그 아이디어나 그 의도 같은 걸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사용해서 사비 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면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표현 능력, 지적 능력, 창의성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기출 문제를 한번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유형 1입니다. 세 가지 이미지가 주어졌죠. 이걸 보고서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봐라 하는 겁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백남준의 작품,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건 이제 17학년도에 나온 겁니다. 재작년에. 예, 세 가지 이미지가 주어졌습니다. 가나다. 이것을 자유롭게 비교해서 설명하라. 뭐 비교하면 뭐 공통점 차이점이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냐. 시각적 관찰 능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마다 이게 입체적인 작품인지 평면적인 작품인지 가장 기본적인 뭐 미술적 요소죠. 그다음에 기초 조형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느냐. 뭐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또 이미지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느냐. 뭐 구상적이든지 추상적이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할 때 논리적으로 얘가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뭐 즉흥적으로 막 생각나는데도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하나 더 가서 16년도 3년 전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리버풀 서양 쪽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서도의 한옥이 이 사이에 예,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청계천의 우뚝 선 그 서양 작가의 올덴버그의 설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다른 문화들의 공존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 사진인데 이미지인데 이를 비교해서 자유롭게 설명을 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냐? 이제 설치 미술과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느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이 두 이미지의 뭐 특징을 관찰하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능력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혹은 동양 속 서양 문화의 조화와 갈등에 대한 어떤 좀 이해도가 어느 정도 깊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작년도죠. 작년도에 고대 수메르인의 점토판의 일부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이것을 제시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의도가 뭔지 그런 것을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17학년도에는 이런 뭐 기하학적인 그 곡선이 주어졌죠. 그리고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그리고 뭐 의도를 설명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냐. 좀 창의성이 있느냐 이거죠. 창의성이 있느냐를 보고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기본 도형들을 활용할 수 있는 평가가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뭐 누구나 다 보시다시피 이건 하늘의 별, 뭐 사람, 이건 뭐 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수메리인들이 뭐 하늘, 인간, 뭐 물 이렇게 했듯이 뭐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스케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2의 문제는 스케치를 얼마나 잘하는가, 실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주어진 걸 가지고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는 거지 실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학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1월 5봉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칭적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흑백으로 처리를 해서 이 위에 마음대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냐면 이런 상징 요소들의 배치 의도, 뭐 일, 월, 그러니까 이런 해, 달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봉우리, 그리고 뭐 나무가 대칭적으로 있는 대칭적 구조들을 뭐 관찰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적인 사고로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을 뭔가 했느냐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표현 의도와 독창성이 있는지 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미술 분야에 대한 소양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지 그리고 표현된 내용에 창의성이 있는지 그대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있고 또 자신만의 독창력이 있고 또한 호기심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요소가 표현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는 독창성 해석 능력 그걸 가지고 순발력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에 전시회, 미술관, 뭐 박물관들을 방문을 해서 기초적인 소양을 축적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끝까지 뭐 여러 가지 교양 도서와 전문 도서를 꾸준히 읽어서 뭐 소양을 더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묘사 능력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내활동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내에서의 미술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은 저희 입학상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많은 그 자료들이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